내 이름은 김계준입니다. 올해 만 33살의 한국 남자이고요. 지금 이 비디오를 만드는 때는 2006년 1월 중순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미지들은 3년 또는 4년 전에 찍은 비디오 이미지들이에요. 이것을 다시 꺼내서 회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도 졸업식으로 이 작품의 시작을 장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사람들은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드디어 간절히 기다리던 졸업을 하고 5년간 정들었던 카라치라는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일단 카메라에 잡힌 친구들을 소개하고 싶어요. 천사표 로봇이죠? 캐롤. 미국을 떠날 때 전화 한통 못해서 좀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때 미국에서 살고 있었던 누나이고요. 옆에는 그 당시에 3살이었던 제 조카가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엘레아. 로버트 펜스입니다. 곱슬머리가 인상적인 앨런. 단상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카메라와 마주친 누나의 얼굴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졸업식 무대 위에서 소감으로 무슨 말들을 짓거리긴 했는데 정말 횡설수설 그 자체였습니다. 졸업한 이후에 뭐 당분간 딱히 할 일이 없었고 나는 어느 오후에 스톡하우젠의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컴퓨터 키보드를 비디오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고양이는 주인집에 살던 키스모입니다. 내가 살던 오두막 쪽을 향해서 저 멀리 뒤뜰을 걸어오는 걸 항상 그 지켜보곤 했는데요. 멀리서 항상 저렇게 느린 속도로 걸어오는 봄이 호랑이처럼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 사실 저 키스모 때문에 제가 고양이에 대한 매력을 깨닫기 시작한 셈이죠. 나는 조그만 시골 마을 가운데에 있는 한 산중턱에 위치한 큰 집에 살았습니다. 그 집엔 조그만 오두막이 달려 있었고요. 나는 거기서 2년을 내리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왼쪽에 있던 오래된 캠핑카에서 작은 꼬마아이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름은 스카일라고요. 그의 아빠가 있었고 엄마도 있었습니다. 저분이 주인 아저씨 짐입니다. 여러 집들이 모여있는 무리가 저기 선인장 너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마을의 한 풍경이었고요. 어느 날내 방에서 졸고 있었나요? 낮잠을 자고 있었나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정신이 바짝 들어서 창문 밖으로 어떤 일인가 빼꼼히 내다보았습니다. 스카일라의 아빠인 크리스가 잡초를 깎고 있더라고요.
어쩌다가 우리는 숨바꼭질 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카일라가 찍은 나의 모습입니다. I rode my bike past. 저기 약간은 어리숙해 보이고 그런 친구가 제레미인데요. 지금은 뉴욕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은 나이에 얼마 전에 첫사랑을 만나서 아주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산불이 유난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비디오를 들고 불구경하러 갔다가 탕치고 그냥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른 날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마주쳤던 저 할아버지는 저곳에 매일 저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영원히 그럴 것 같지 말이죠. 허탕치고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서 캠코더로 내 방에 있던 것 그리고 또 창문 밖의 이미지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트라이브는 보름달이 뜨는 날에 매달 사막에서 열리는 레이브 파티입니다. 혼자 카메라를 들고 아무도 없는 산에 오르는 것은 참 재밌는 일입니다. 한편으론 외로운 일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과 나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친구 CA 나를 보고 웃는 모습이 마치 미지에서 온 신비로운 소녀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산불이 크게 났고 우리 마을 바로 근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산불이 번져서 이 마을의 많은 집들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주인 아저씨에게 전화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전화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뉴스에서 보았던 집들이 불타는 그 이미지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나는 저 불기둥을 이렇게 가까이 찍으면서 굉장히 흥분되었습니다.
Like, yeah, you don't have it. Oh, you, is there an option you can? Oh, I see. I always switch it off, but I guess you want to know when people are recording here. 어느 날 저녁에 내 친한 친구 스카일라가 놀러 왔습니다. 스카일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고요. 대단히 열정적이고 한편으론 굉장히 또 소박한 친구입니다.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스카일라의 모습이 뭔가 넋이 나가 있는 듯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죠. 무슨 영감을 받고 있는 걸까요? 무슨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it's pretty good. Okay. I look like a monk. 우리는 얼마 전에 불에 반쯤 타버린 산에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내 어머니께서 누나와 손녀 아린이를 돌봐주시려고 한국에서 태평양 건너 지금은 미국에 와 계십니다. 어머니는 쉬지 않고 음식을 만드시고 집안도 청소하시고 언제나 일을 하십니다. 그 덕분에 아린이는 무럭무럭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님의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담으려고 노력해봤는데요.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돈 뭐야? 응? 돈 뭐해? 삼촌 뭐해? 네. 아린이 사진 찍어? 네. 삼촌이? 네. 아린이 예뻐서? 2002년 여름, 나는 터키 이스탄불로 한 달간의 여행을 떠납니다. 거기에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옛날 룸메이트 테런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그 다음날 아침은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아주 뜨거운 지중해 열기는 물론이고 이슬람과 유럽의 중간풍이 느껴지는 아주 선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도시의 이미지들, 그리고 협곡처럼 아슬아슬하게 좁은 길로 흘러가는 보스포러스 협회. 어쨌든 내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국적이었고 난 이것을 비디오에 담으려고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테런. 안녕하세요. 아, 네. 와. 10세기. 테런의 집이 있던 곳은 베이글루라는 지역에 있는 갈라타라는 큰 전망대가 있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저건 나무로 만들어진 터키의 독특한 전통적인 집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론 주인 아주머니가 그러길 100년도 훨씬 넘은 집이라고 합니다.
나는 테론과 테론의 여자친구 푸나 그리고 또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준다라는 섬으로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빨갛게 피부가 달아올랐죠. 저렇게 물끄러미 파도와 물결을 바라보니까 나도 모르게 정신이 몽롱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4일 동안 머물렀던 펜션을 떠나고 있습니다. 펜션 주인 아저씨의 그 딸인 듯한 아름다운 섬처녀, 터키 섬처녀를 몰래 비디오에 담으려고 했는데 그만 들킨 것 같죠. 트로이 근처에 있는 고대 유적지인 아수스라는 곳을 우리가 들렀는데요. 그곳은 옛날의 학교였다고 하죠. 여길 떠나면서 지금 보이는 저 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마도 조깅하던 곳이 아니었나. 우리는 그렇게 농담하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테론과 나는 협회를 건너 동쪽의 이스탄불에서 반나절을 보냈습니다. 이스탄불은 협회를 마주보고 서쪽 이스탄불, 동쪽 이스탄불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쪽은 유럽 이스탄불,
북쪽은 아시아 이스탄불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렇게 동쪽 이스탄불은 이슬람의 문화가 아주 강하게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이스탄불에서 국경을 넘어 그루지아라는 나라를 향해서 아주 길고 지루한 버스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 아가씨들을 나중에 다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테란의 친구 레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레반이라는 아저씨는 우리에게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저기 거대한 수박을 들고 있는 맘씨 좋아 보이는 아저씨가 바로 레반인데요. 러시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루지아 와인에 촉촉한 치즈, 샐러드, 그리고 닭튀김. 3. sırada sen in Georgia. Öyle bu. Ama yeni de tekrar gelmiş olursan Gürcistan'a bizim yanımızda. Sen hoş geldin. Çok gelende ben bir yolla Amerika. No problem. Yok. Tamam. Sandın. Sağ ol. 자, 아주 오래 걸리는 축복어린 건배는 그루지아의 오랜 전통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레반을 따라서 레반의 가족들과 함께 흑해 연안의 포티라고 불리는 해변으로 다 같이 놀러갔습니다. 거기서 머무는 동안 양고기 요리를 실컷 얻어먹었죠.
지금 보시는 사람들이 레반의 가족과 딸들입니다. 저기 그 양쪽에 키 큰 여자아이와 사내아이는 아마도 레반의 조카인 것 같고요. 앞에 서 있는 어린 두 여자아이가 레반의 딸입니다. 아까 그 레반의 집에서 잠시 보셨던 사진에 있던 애들이죠. 오른쪽에 큰 딸이 나탈리아이고 작은 딸이 안나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이죠. 저 군중 집회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세바르드나제 대통령을 몰아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죠. 이곳은 약수로 아주 유명한 보르좀이라는 곳입니다. 러시아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죠. 가비촌 고맙습니다. 저 새빨간 통화도의 저 색깔을 한번 보세요. 구겨진 종이 위에 적어주었던 주소만 가지고 우리는 그 아가씨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이름이 인가였고요. 그 인간의 집을 찾아가는 뭐 거의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루지아 말을 전혀 할 줄 몰랐기 때문이죠. 그 아가씨들과 아주 친한 사이인 니노가 뉴욕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영상으로 안부를 보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뉴욕에 가면 꼭 전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인사말들을 비디오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뉴욕에 있을 때 니노에게 이 테이프를 보내주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에 우연히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러시안 꼬레라고 자신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말이 통하지는 않았지만 묘한 동질감을 느꼈고 저기 멀리 사라져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런 오지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다니 마치 한국의 근대사를 몸소 체험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나를 쳐다보면서 굉장히 당황해하는 저 그루지아 청년한테 나는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때 저 친구에게 왜 사과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그루지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스탄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죠. 비행기 안에서 감기 몸살을 심하게 앓았고 엘리기에 도착한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아무튼 나는 뉴욕에서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뉴욕시 한 맨하탄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9.11 테러 일주기입니다. 부시의 연설을 듣고 싶었고 그래서 그라운드 제로를 찾아갔는데 주위가 철저하게 원천 봉쇄돼서 난 행사장 근처만 얼쩡거렸습니다. 사랑을 키우고 증오를 줄이자. 시간은 빠르게 흘러서 할로윈 데이를 지나 뉴욕은 아주 추운 겨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뉴욕은 환상적인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 그렇게 짜릿하지만은 않았는데요. 뉴욕에서 첫 번째 얻은 직업은 한국 식당의 웨이터였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메뉴는 냄비 짬뽕이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후회되긴 하지만 뭐 열흘 만에 때려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을 찾았고요. 두 번째 직업은 한 전화설문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업으로 타임스퀘어 근처에 있는 한 세탁소에 전단을 돌리는 일을 했었습니다.
비디오 캠코더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정신없이 카메라를 휘둘러댔습니다. 김계중, 김계중, 김계중.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밖에 지나가는 자동차를 찍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나타나지 않았고 자동차가 올 때까지 계속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New Year. Happy New Year. 나는 집안 사정 때문에 로스앤젤레스로 뉴욕 생활을 마감하고 다시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나는 뉴욕을 떠나야만 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슬펐습니다. 어쨌든 새해는 어김없이 찾아왔고 짧았지만 뉴욕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내가 애용하던 곳 중 하나가 뉴욕 시립도서관이었는데 거기서 그 시립도서관의 부설기관 중에 하나인 미디어 센터에서 많은 실험 영화를 16mm 프린트를 보고 또 비디오도 빌려보곤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저분이 거기서 일하던 한 직원이었고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는 기념으로 비디오를 찍어도 되냐고 물어봤고 그 사람은 흔쾌하게 승낙해 주셨습니다. Second? Sure. Okay, ten seconds. 1, 2, 3, 4, 5, 6, 7, 8, 9. No, Kimmy, no, don't. You don't want to be in pictures? No, I want to Kimmy. 믹달리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달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믿음이 가끔은 진실이 되더라. 지루하고 재미없는 하루이다. 나는 내 비디오에서 권력이 이상하게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일은 뭐 대부분의 한 일은 CNN 뉴스 보는 것과 조카 아린이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I'm Chris Matthews. Let's play hardball. The big story tonight. We will tear down the apparatus of terror and we will help you to build. 부시는 지금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를 48시간 이내에 떠나라는 최후 통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항복하라고 합니다. No more poison factories. No more executions of dissidents. No more torture chambers and rape rooms.
The tyrant will soon be gone. The day of your liberation is near. West. Baghdad tonight, a city engulfed by fear and dread. The streets of the Iraqi capital are all but deserted. Its people are busy with last-minute preparations as the clock ticks down to war. In the Iraqi parliament, an emergency session... 이렇게 전쟁은 코앞에 닥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뜻과는 반대로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부시의 약속대로 전쟁이 정말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the first time that we've seen these pictures. You can see the explosions in the background in the distance. It was just before daybreak in Baghdad. You see the flashes. 이전 나간 날에는 드립스 And that was the up what I was going to finish saying is he makes up with his just set. What you're watching here is truly historic television and journalism. This is 난 베스트 프렌드인 아드리아의 교내 전시를 보러 내 모교인 카라치를 향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참 이상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마치 내가 나왔던 내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이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기 지금 화면에 등장하는 제니퍼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나는 네가 아무것도 아닌 이미지만 왜 그렇게 찍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무리하게 짓거렸습니다. Olives are good. Gajun, I do not understand why you get all of this footage of like really nothing happening. But you know, that's just like my commentary when I'm drunk. 난 굉장히 기분이 나빴지만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곳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런 비디오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죠. 제니퍼가 나한테 한 말은 아마도 신이 나에게 던져준 시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나도 다른 예술가처럼 극적인 혁명을 꿈꾸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작은 곳에서 천천히 진행되고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또 먹어. 삼촌 먹는 거 찍으려고 그러는데. 네. 얼마나 아니 똑똑한가. 삼촌 혼자서 밥 다 먹고. 여기 멸치가 들어있네. 멸치가 들어있어? 새우 아니야 그거? 너무나도 평화스러워 보이는 로스앤젤레스 한 주택가를 걷고 있습니다. 부시가 항상 얘기하는 그 평화라는 단어, 그것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었고요. 한편으로는 또 무료하게 걷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린이의 표정이 왠지 어둡고 불안해 보입니다. 아마 놀이터로 오기로 한 엄마를 기다리는 것 본데요. 나는 그때 아린이가 항상 밝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나는 미국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그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년간의 아주 오랜 생활이었는데요. 제일 친한 친구였던 호세하고 또 호세 여자친구 알바가 사는 샌디에고를 방문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고요. 그 길에는 누나와 조카 아린이가 동행했습니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미래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스칼라, can you give me a goodbye little comment? Okay, once again. Bye, guys. Hi. It's nice knowing you. Keep in touch during the summer. And sign my yearbook. No, that's something we do in high school. You say bye. But I'm not going to say, because I know I'll see you again. Either I'll come to Korea or we'll meet up in New York or something. But got to keep in touch. My email is seangal22@hotmail.com. I'm back in Korea and we hope to come visit. I assume the little I've learned to know you. Fine in Korea. Yeah. Thank you very much. I hope to see you again. Yeah, man. Hyunga. Adieu. See you soon in Korea. Or here. Bye, guy. I've done it already. 이건 아마도 내가 미국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찍었던 마지막 비디오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02년부터 2003년 초까지 그러니까 2003년 한 5월까지 걸쳐서 길게 보면 길다고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내가 찍은 비디오 이미지들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이 기간은 나에게 졸업한 이후에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때로는 우울증에 좀 시달리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뭐 그런 시간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으로 남아서 또 이미지로 남아서 기억으로 남아서 또 비디오로 이렇게 담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터키 여행을 마치고 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또 뉴욕 생활을 하고 모든 미국 생활을 마치고 다시 또 한국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또 그런 상황을 또 맞이했었습니다. 2006년 1월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편집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나의 비디오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